어서오세요. 자리 잡았어요? 너 자세 뭐야? 역시 사랑받을만 하구만. 내 마음을 받아줘. 야, 지금 몇 달 만에 여기 캠핑장에 다시 왔는데 제가 원래 여기 자주 있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생겼어요. 갑자기 그늘막이 생겼네. 그리고 그늘막이랑 요것도 생겼어요. 오늘은 텐트를 치지 말고 잘까? 여기 재 있는 곳에 좀 풀러서 이쪽 뒤쪽만 좀 막아놓고 앞을 보면서 있어 보려고 합니다. 벌써 날씨가 더워요. 지금은 해도 쓰지도 않고 아직 5월일 때. 아! 좋아. 와. 매트도 아래 깔아서 약간 장판처럼 쓰려고요. 오, 좋아. 완벽해. 아, 좋다. 하늘이 맑구만. 장작을 사러 갔다 와야겠어요. 하러 가볼까? 뚜니야! 저기 멍 때리고 있는 가필드. 어? 성격이 전부 다 되게 많이 순해진 것 같은데. 누니야 갈게. 왜 그래? 왜 그래? 누니야. 아이고. 응. 어째요?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오늘 같이 고기 구워 먹자. 언니가 고기 사왔어.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 어머, 야옹이 집이 생겼어요. 혼이 있나 보다. 고니, 고니 자니? 고니야, 잘 지내고 있어? 모기가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항상 뿌릴 때마다 너무 강하게 뿌려서 그런지 매번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몸에 뿌리는 거 맞지?
뭔가 소파 앞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무슨 제사단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네, 곧 재물을 올려주겠어요. 원래 케이블을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제 짝으로 두 개를 같이 들고 왔어요. 거대하다. 뭘 깔게 되면 늦게 돼요. 그리고 옛날 통닭을 가져왔어요. 뭐 옛날에 여기서 통닭 먹었던 기억이 나서 추억을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먹을 생각만 해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 살짝 태워서. 장갑을 다 끼고 있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차 들어가면서 기름이 흘러내리니까 와, 이 아랫자리가 막 불이 솟구쳐요, 솟구쳐. 부디랑 함께 먹어야지. 그리고 오늘은 요거랑 함께 먹으려고 새로운 아이를 가져왔어요. 추울까봐 챙겨온 옷. 그 안에 맥주잔. 이렇게 항상 거하게 마실 거예요. 아, 맛있겠다. 아, 완전 차갑다. 맞다, 나에겐 도끼가 있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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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큰일 날 뻔했네. 우선 짠. 와. 오, 너무 맛있어. 오늘 집게를 두고 왔어요. 오. 우와. 그래도 놔두면서 먹어야지.
너무 좋다. 아 진짜 여름밤에 밖에서 더위를 피해서 정말 맛있는 옛날 통닭 1인 1닭과 맥주 1인 각 1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1병. 아, 금세 또 먹겠는데. 이렇게 하면 불맛이 더 첨가된 닭다리 속. 눈이, 네? 엄마, 왜? 어? 어서 오세요. 뻗었어요, 뻗었어. 예쁘나, 언니 밥 먹고 있었는데. 아, 뜨거. 저 몰랐는데, 여기 유리. 입구가 깨진 채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밥을 해주려고 고기를 좀 사왔어요. 밥 준비를 해볼게. 뭐 있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이제 논이가 매트리스 뜯어 긁는 거는 적응이 됐어요. 익숙해졌달까? 너희 자세 뭐야? 너 성격이 더 남자다워졌다, 논이야. 원래 좀 더 순딩이었잖아. 한 번만 더 익히고 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얘가 저번에 왔어요 느꼈는데 은석이 음식을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좀 갈아서 먹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저거는 입맛에 맞길. 응? 왜 느낌이 억지로 먹어주는 느낌이죠? 좋아한다. 널 위해 내가 잔뜩 준비했어. 이건 다 네 거야. 일부러 지방 없는 데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착하게 기다리는 아이. 역시 사랑받을만 하구만. 여기? 언니야, 어디가? 뭐 있어 거기? Rubber salsa, whichever rhythm you choose, I'm following you. Sashay and shimmy around the room. Bon ami slip into you. Body's twist and turn,
논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카필드 너였어? 눈이가 계속 밖을 보던 이유가? 카필드 얘 진짜 웃겨요. 받아서 막 먹어놓고 다 먹고 나서 어? 뭐지? 어딨지? 어디갔지? 뭐지? 계속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려요. 귀여워 죽겠어. 그래도 이거 잘 먹어서 좋네, 애기들이. 이게 카레용 고기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져 있기도 하고 지방이 없이 딱 고기만 있잖아요. 단백질만. 그래서 이걸로 갖고 왔는데 다음에도 이걸로 갖고 와야겠어요. 너무 귀여워. 애들이 잘 먹으니까 하나 더, 한 번 더 구워놔야겠어요. 똑같이 엄청 많은 양이. 이게 진짜 캔 두 개 사는 거랑 같은 가격이에요. 이거 말이 돼요? 양이들 취죠. 짠. 요새 사람 별로 안 가린다. 소방관 출동. 나는 캠핑 소방관. 날씨가 딱 지금 화목난로를 앞에 뒀는데 너무 덥지 않은 정도의 그런 날씨? 요새는 저녁에 불 피는 날씨여서 너무 좋아요. 돈데크만 주니어 이 옷에다가 돈데크만 1세대를 들고 왔어요. 이번에 엄청 열심히 목욕을 시켜줬거든요. 보시면 엄청 깨끗해요. 느껴지시나요? 좋다. 이 위에 올라가서 자는 게 계획인데 방향을 반대로 해놔야 되나? 놀래서 가요. 되게 뭔가 2층 침대 같은 느낌이랄까? 오늘 열심히 닦아왔는데 또 내일 갈 때쯤 보면 완전히 시커매져 있겠어요. 우와, 대박. 오늘은 멈추는 묵부심의 기본 메인 사이라면이랄까. 열심히 때 빼고 광내고 왔는데 바로 까맣게 그을렸어요. 높고도 높고도 높은 불꽃. 미안해. 내 마음을 받아줘. No. 단무지는 스쿠프트에서 먹고 남은 걸 가져왔어요. 와, 두부를 끓여 먹을 수도 있겠어요.
날씨도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좋은 날이구만. 나 오늘 처음 갖고 왔는데 완전 딱이야 나한테. 뭐야, 먼저 신기. 나오니까 쌀쌀하네. 아까 불이 진짜 너무 강렬했나봐요. 강아지가 짖네. 아까 너무 정신없이 다 먹어서 그 다음 먹을 안주를 하나 꺼내려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샀던 앤데 엄청 긴 거예요.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이거를 물에다가 살짝 그을려가지고 먹어주면 맛있을 것 같아. 완전 꾸이꾸이 같다. 있었지. 더운과 추위의 반복이야. 너무 맛있는데요? 무슨 얘기야? 뭐야? 술이 좀 남아가지고 한 건데 안 했으면 후발할 뻔했어요. 너무 맛있다. 오늘 식성 폭발했다. 마이크 잡고. 숟가락이 따로 없으니까 우리 돈이는 추리를 좋아해. 추를 좋아해. 그래서 돼지야. 어우 졸린다. 잘 시간이 됐나 봐요. 근데 계속 아래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뭐지? 누구지? 누구야? 문득 볼 듯 한 번도 안 보이네. 거기 있을 거야? 아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논이었나 봐요. 잠깐 이 뒤쪽을 나가니까 누니가 길가에 뚝하니 그냥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니한테 누니야 뭐해? 했더니 저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고 따라오는 거 있죠.
오늘은 1층 침대, 2층 침대 이런 느낌이야. 어때? 1층 침대에서 잘 거예요? 좋다. 누니야, 뭐 있어? 눈 마주치는 거 아니야? 뭔 소리가 들리나 했더니 일로 먹어. 울렸어요. 모기 물린 것 같아요. 통통 부어올랐네. 조그만한 모기장을 챙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맛있다. 오, 좋았다. 뭐가 범인이었을까? 잘 잤다. 어제 아기는 다 먹고 갔어요. 계속 이 앞에서 졸고 있다가 결국에 잘 먹고 갔어요. 어떡해. 퉁퉁 부었어. 아, 날씨가 추운 관계로 불을 좀 붙여주려고. 뭘 그렇게 찾아? 아까 논이가 바라보는 곳에서 좀 나뭇가지 가져왔거든요. 그 두리번두리번 거리지? 띵띠. 어, 띵띠, 띵띠. 뭘까? 야, 근데 아예 콩이는 못 봤네 아직. 엄청 약간 수다스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애가 아직 안 보여요. 어? 계속 가페드 같은데? 그래서 논이가 저쪽으로 갔었구나. 오늘 아침이 일러가지고 다른 캠퍼분들이 계셔서 크게 못하겠어요. 살살 해야겠어요.
이거 다 익힌 다음에 간 안 한 상태에서 일부는 양일 걸로 좀 빼놓고 또 나머지는 제가 카레를 해 먹으려고요. 거의 시제품을 사오긴 했는데 고기를 조금 더 넣어 먹고 싶었어요. 맛있게 요리되라. 와, 타고 비프 양송이 카레를 제가 갖고 왔는데 비프에다가 돼지고기까지 들어갔어요. 김이 있었지. 김이랑 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이게 어묵티백이거든요. 아우 좋다. 합이 아주 좋아. 그치? 응? 한국의 아침이다. 아, 계속 여기 간지러워요. 고기를 두 방 물린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 비가 오래 오려나? 어차피 텐트도 날릴 일도 없고 그냥 이대로 좀 누워서 쉬다가 그때 좀 가려고요. 따뜻하고 좋다. 한다고. 아, 이러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져 있어요. 얼른 정리하고 좀 가봐야겠어요. 빨리 안 가면 이쪽이 다 젖겠어.
점점 비가 많이 와요. 뿌옇게 안개 같았는데요? 뭐야? 갈 수 있어? 오늘도 깨끗이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잠깐만. 비가 테러네 아주. 비 많이 온다. 아까 만들었던 그 고기 있는데 그 다음에 안 와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가기 전에 좀 주고 가려고요. 우와, 논이야, 논이야, 여기 먹어. 미치 아니야? 미치 형 아니래. 미치 형